아, 오늘은 제가 이제 도시락을 그 찐 감자를요 깍두기 쓸고 그다음에 호박 애호박 하나 넣고 깻잎 넣고 그리고 이제 토마토 좀 두 개 쓸어 넣어가지고 그리고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좀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다 됐어요. 이제 도시락에서 담아가지고. 이제 일하러 가겠습니다. 일터로. 내일부터 한 3일간 비가 많이 온다 하니까요. 조금 싸야죠. 이제 이거는 가지를 쳐줘야만 그 다음 자손들이 또 번창을 하거든요. 가지를 잘라주는 거는 표시도 돼요. 예. 이거를 가지를 쳐줘야 아로니아가 손자 가지에서 많이 열려요. 주렁주렁. 돼지가 왜 땅을 팠지? 저도 이유가 있겠죠? 땅 파는 데는 뭐. 이유 없이 땅을 파진 않았을 거니까. 무조건 키를 키워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예, 잘라주는 거는 또 잘라줘야만 되니까. 음식이 조금 좀 단순하게 먹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역시 우리 옴이라는 것도 매운맛, 쓴맛, 단맛, 신맛, 뜨분맛 이런 것들도 골고루 먹어줘야 될 이유가 있죠. 모든 음식에 너무 달콤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적응시켜버렸다니까. 우리 음식장도 요즘 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새콤하게 해가지고 진짜 묵은 그대로의 그 맛을. 그 조상들이 만들었던 김장은요 설탕이 안 들어갔습니다. 설탕 안 들어가요. 그냥 그 설탕의 맛이라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그 무 같은 데서 나오는 달콤한 맛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채소에서 오는 맛이지 그거 없었다고요. 그걸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숙성이 됐을 때 그게 우리 몸에 정말로 좋은 유익균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쉽고요. 무조건 섭생으로 먼저 보거든요. 무엇을 먹어서 문제가 되느냐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비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말로 위험한 거거든요. 그 환경 호르몬이 자기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주변에까지도 그 독한 거를 태움으로 인해서 그대로 받게 되니까 그 오염물질을. 근데 아무런 그런 자각증세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심각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그런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음식물이 벌써 이미 오염이 됐을 때 오염이 안 되는 어떤 유익균으로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살려야 되거든요. 잃어버린 건강을.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오염 안 된 것을 먹어서 유익균을 살려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이 아로니아가 굉장히 뜰보여. 이 아로니아는 뜰고 좀 달콤한 맛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맛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야들을 토마토나 아니면 과일 다른 과일과 갈아서 먹었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저는 신중하게 이걸 심은 거고요. 사실 유통 구조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다 개인적으로 이제는 판매 말고는 지금 판매망이 없거든요. 양 김치를 할 때 아로니아를
알려갖고 갈아가지고 해봤어요. 아, 맛이 좋더라고요. 맛도 좋고, 또 우리한테 유익한 균채를 살수 있게 해주니까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밭에도 독사 있어요. 독사 몇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관여하지 않았어요. 제가 좀 피해주니까 본인들도 이제 좀 이따가 다른 데로 피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런 데 살다 보면 서로 사람이나 뭐 뱀이나 할거 없이 서로를 조금 살수 있게, 서로를 살수 있게 해줘야 돼요. 예. 이런 생태계에서는 뱀이 또 있어야 또 어떤 쥐라든지 들쥐라든지 그런 먹이사슬에서 그거를 조절을 하거든요. 들쥐가 원래 또 들쥐들도 많아요, 시골에. 들쥐들은 땅 파갖고 살아요, 농작물 밑에다가. 그래갖고 뭐 벼나 그런 뭐 감자나 뭐 이런 거 많이 심어 놓잖아요. 그럼 개들이 옆에다 땅을 파요. 그래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래 그 농작물을 그래갖고 이제 훔쳐가지고요 땅굴 속으로 들어가갖고 그렇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몇번 발견했어요, 저도 굴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굴을 보지 않고 내가 말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서 몇번 들쥐들을 봤어요. 그리고 들쥐 애기들 있잖아요, 알까놓은 거. 그것도 봤어요. 눈도 안 떠지고 눈 깜깜하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난지 얼마 안된 거. 차마 못 죽이겠더라고. 그게 커가지고 농작물을 다 피해를 끼친다는 건 아는데, 눈도 못뜬 생명체를 그건 할수 없더라고. 그냥 한 구석에 그냥 놔뒀어요. 알아서 뭐. 그래. 금생에 살려고 네가 눈을 이렇게 태어났는데 조금 살아봐라 한번.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으니 뭐 살아봐야죠 한번. 자기 업이 소멸될 테니까. 비가 뭐비 온다고 해서 뭐 이게 뭐 금방 떨어질 건 아니고 그 사이에 그 저기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따다 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한 나무에 주렁주렁주렁 매달렸어요. 심금계수. 과감하게 가지를 좀 팍팍 쳐가지고 키를 또 내년에는 또 따기 쉽게 키도 좀 자르고요. 밭꼬랑이에요, 밭꼬랑. 밭꼬랑이에요. 햇살이 또 들어왔어? 요거만 해갖고 해놓고 그늘에 가서 밥 먹어야지. 빨리빨리 하자.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화이팅!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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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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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 여기 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달렸죠? 까맣게
작년에도 가지를 완전히 잘 쳤어요. 완전히 가지 다 쳐버렸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가지를 쳐놔야 그 다음 또 달리니까. 아유, 어제 막 눈에 갔더니 막 풀이 얼마나 났는지. 그러니 농부들이 제초제 안 씌울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아휴, 내가 요 앞전에도 그렇게 고생을 해서 풀을 뽑았는데 요번에도 상상초월하게 어마어마하게 났더라고요. 어제 1시간 반 정도 풀 뽑았는데 하루에 한 9시간 10시간씩 해가지고 30일 해도 다 못해요. 제가 요번에 여행을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에까지 제가 어느 정도 그 논에 풀을 다 잡아야 돼요. 그걸 안 잡아 놓으면 벼가 그냥 그 벼의 속도보다 풀이 자라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가들이 바람에 불면요, 그 벼가 연그러 가지고 그거를 열매를 맺으면 엎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물에 잠기게 한다고. 유기농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벼는 그냥 진짜 농약만 치면은 땡큐해야 된다니까. 농약만 친, 만약 이 사람들이 제초제를 안 쳤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만나기 어려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땡큐라. 제초제를 우리가 풀을 완벽하게 풀씨를 다 죽이고 그리고 바짝 말려서 완전히 풀들이라는 것이 자랄 수 없게 해놓고 나서 물을 받아서 거기다가 벼를 심어요. 그러니 상상을 하시겠어요? 지금 논밭에 가보면요, 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뭐예요? 다 제초제 작업을 이미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먹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큰 병이 나는 거를 누구를 원망을 하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루에 저처럼요, 하루에 10시간씩, 20시간씩 하루에 그렇게 풀을 뽑을 사람 누가 있냐고. 그 노인네들이 연세 다 드신 분들 농사를 짓는데, 그리고 그 농작물 값도 제대로 받나요? 힘들게 해갖고 작년에 내가 150만원 만들었는데 최저임금도 안 돼요. 최저임금. 그래 누가 농사를 짓냐고요. 기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기계가 자기 걸로 기계하고 뭐 에? 하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 그 뭐야 저 길이 같은 거 할 때 제가 300 들었어요. 300만원 씨앗값에다가 응? 기계 또 갈아주는 값에다가 또 기계 그거 잠깐 한 시간 만에 자기들 다 탈곡해줘도 그 값이 40만 50만 달라 하잖아요. 그러죠. 또 도정하러 가 또 그 차 이렇게 힘들게 도정하러 가도 한 번만 안 되니까 교통비가 2, 3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라. 저 같은 사람들은 결국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소작농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냥 몸뚱아리만 부서지는 거라. 그런데도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들어가는 게 기계가 없고 하니까 다 사서 해야 되니까 그게 일반 그 대농하는 사람들보다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하시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그거 싼 거 사드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예, 그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이번에도 벼농사 진짜 짓기 싫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또 안 사요. 예. 제가 이렇게 올려도 전화하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약을 안 치고 유기농으로 해도 약 치고 뭐 제초제 친 사람은 똑같은 가격밖에 인정 안 해주니까 같이 섞이는 거죠. 예. 구조가 그래요. 같이 섞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나는 혼자서
풀을 막 하루에 뭐 수십 시간을 해서 농사를 지어도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죠. 예. 제초제 쳐가지고 한 사람이나 제초제 안 치고 건강하게 만든 농작물이나 혼자서 또 그거를 또 뭐 말려가지고 하기까지는 너무나 힘이 드니까 요번에는 그냥 농협에다가 그냥 숨에 그냥 거기다가 내놓을 생각이에요. 예. 미리 이제 저한테 선주문하지 않는 이상은 다 그냥 내놓을 거예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먹을 것만 빼고는. 그러니까 혹시나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 스님한테 그 뭐 현미나 내가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저한테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몇 킬로라고. 그래야 그 양을 제가 빼고 이번에는 다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몸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죽을 것 같아서. 아, 좀 밥이나 먹을까? 밥 먹으러 가야겠다. 일반인들이 구조를 모르시니까 이제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중간에서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이러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정말 다리 뻗고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농사 짓 때가 진짜 저절로 진짜 제가 오죽하면 유튜브를 열었겠어요? 하수인도 하고 예, 이렇게 농사 짓는 게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그리고 조금 살만하면 아 조금씩 좀 사 주시면 힘이 나죠. 아무래도 기계값은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소작농들이 빚을 진답니다. 빚을. 지금 새들도 제일 심각해. 내가 지금 강탈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거들의 식량을. 강탈이 아니거든요. 저는요. 저거들 입장에서는 강탈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벌은 난데 벌 쏘이면 지금 나 힘 없다. 쏘지 마라. 항복할게.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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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 장마비가 내린다 그래가지고요. 급하게 제가 오늘 아침에 부리부리 났고 이제 아로니아 거의 다 익었고 그 3일간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토마토하고 야채 넣고 끓여온 건데 일단 이거 좀 일단 한 모금 마실게요. 야채 있는 거에다가 토마토 그리고 스프죠. 토마토 스프. 나이가 들면 붉은색 계열을 좀 많이 드셔야 돼. 노화도 맞고. 그리고 이제 호르몬도 좋게 만드는. 이게 뭐냐면 감자를 감자하고 애호박 한 개하고 깻잎하고 이제 야채 종류만 넣고 같이 볶은 거예요. 토마토도 좀 들어갔고 이거는 이제 애호박 감자. 아침에 간단하게 차 한 잔 마시고 감자 찐 걸 가지고 온 거는 땀이 많이 흘리니까 너무 감기가 없어도 안 되니까 야채도 좀 넣고 완벽한 도시야.
사람이 음식을 단순하게 먹어야 생각도 좀 단순해져요. 막 성질들이 막 섞이잖아요. 우리가 쇠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막 응? 닭고기도 먹고 막 여러 가지를 막 복합적으로 하고 완전 뷔페식으로 먹잖아요. 그럼 종류가 막 40몇 종 이래 되는데 그 사람한테 그걸 다 에너지화 하기에는 이 기관은 부족해. 그렇게 발달된 게 아니야, 우리 기관은. 조상님들 보면 뭐 다 반찬, 소찬이 뭐 두세 가지 아니었어요? 예. 만약에 뭐 쇠고기에 있다 그러면 반찬 한두 가지. 그렇게 먹었지. 뭐 열 가지 이상. 그렇게 먹은 사람들이 임금님들이지만 임금님들이 어떻게 되게 장수 한 분이 그렇게 계신가요? 잡곡밥도 있잖아요. 너무 그래 많이 섞여 있는 거 안 좋아. 뭐 18종, 19종 해갖고 뭐 온갖 게 다 섞이잖아요. 우리 기관이 그 정도까지 발달 못했다니까. 그러면 잡곡이 19개까지 섞였어. 그걸 이제 우리 그 봉다리 다 섞인 거를 팔아. 그래서 이제 밥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만 됐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보리, 밥, 쌀, 뭐 보리, 뭐 검정살 두세 가지 정도? 그게 가장 사람한테 단순하다니까. 그러면은 다섯 가지 잡곡을 넣었지. 오곡밥을 했잖아. 오곡밥까지 괜찮다니까. 쌀, 보리, 수수, 팥 뭐 이렇게. 하여튼 그래도 다섯 가지 했다고. 뭐 없었으니까. 지금처럼 비닐하우스 발전된 것도 아니고 뭐 그 비타민이나 영양소가 영 못 먹었으니까 그때는 그 잡곡으로서 하려고 한 거고 지금은 겨울에도 그냥 슈퍼에만 가면 온갖 채소나 과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열 몇 가지, 열아홉 가지 막 이런 거를 잡곡을 섞어서 또 반찬도 뭐 한 대여섯 가지, 일곱 가지 해가지고 먹으면 장기가 힘들다고 데모한다니까, 데모. 응? 밥 먹고 난 다음에 과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이 도는데, 그거는, 그랄보다는 너무 이제 많은 것들을 골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과일까지 들어가면은 섞이면 이 기간이 힘들다는 뜻을 말한 거. 오늘은, 저는 감자가 탄수화물이고, 호박, 감자, 토마토, 깻잎, 이게 전부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서양식은 단순하잖아요. 접시 하나에 뭐, 스테이크 하나고, 사라다 조금 야채 이렇게 있잖아요. 딱 그거 한 접시 먹잖아요. 복잡하지가 않고, 단순하게 된다니까요. 이거 먹고, 복숭아 한 개 먹고, 오늘은 조금 매콤해. 내가 그냥 고추장, 매운 고추장을 한 숟가락 푹 집어 넣거든. 아니, 매콤한 건 좋아. 감자 맛있어요. 감자 좋아해. 맛있어요, 감자. 그때 갖고 강원도 차로 옥수수나 아니면 감자가 들어있었다고. 감자가 항상 여름에는 옥수수를 많이 심었으니까 진짜 맛있었어요. 옛날에 옥수수 다 먹고 있어요. 매워서 다 못 먹어. 국물 밭에다 거름을 줄게요. 배불다. 다 먹었어. 토마토 이거 좀 남겨놨다가 일 끝나고 허기질 때 좀 조금 먹어야 되니까.
선사분이 세분 오셨었어요. 어제 그제 그 우리 수녀님이 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가서 우리 지역에 고장난 그 뭐 수도도 좀 꼭지도 새로 사갖고 오셔가지고 고쳐주시고 또 세탁기를 제가 하나 얻었는데 저는 뭐가 선이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제가 그런 걸 좀 생각보다 잘 못하는. 제 간식을 막 많이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복숭아도 한 박스 갖고 오시고 귤도 이렇게 또 수박도 갖고 오셨는데 한꺼번에 다 못 먹어가지고 이제 이거 먼저 먹으려고 들고 왔어요. 이거 아삭아삭 아삭아삭한 그 복숭아인데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수고비로서 제가 드린 게 그 애호박 하나를 인건비로 제가 계산해 드렸습니다. 엄청 신기해. 근데 제 영상 보실지 이럴지 모르는데 감사했다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잠온다. 맨날 머리만 아프다. 조금만 작게, 조금만 쉴게요. 아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등짝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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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유. 밥 먹고 나면, 응? 조금 있잖아.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위를 잖아요. 조금 쉬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몸이 말이에요. 너무 뜨거워졌기 때문에 몸을 조금 식혀야 돼요. 이걸 그만 따먹어라. 나 좀 따고서 따먹어라. 한 10분만 쉴게요. 구독자 여러분 10분만 쉴게요. 등짝이야. 아유, 몸 좀 이유가 되네. 아이고, 아이고, 먹었던 거 마저 먹어.
빨리 일하라는데, 빨리. 비 온다고. 서두르라는데. 서둘러서 일하러 갈게요. 오면은 2-3일은 좀 쉬어야죠. 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부하면서. 아유, 날씨가 더우니까.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주였습니다. 예, 아로니아가 포도송이처럼 열렸어요. 포도송이처럼. 보면은 이렇게 포도송이처럼.